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진마의 원조 마랑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나를 이기고 싶어서 그냥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눈빛만으로 지금 몇 명 지금 이미 집 가고 있거든요. 집 가세요? 확실하세요? 이미 도망갔어요. 빠르네. 그러면 이 남은 생존자들 그나마 그래도 패기가 좀 남아 있고요. 첫 번째 도전자. 아. 하남에서 마랑 두드려 패러 온 38살입니다. 아, 오늘 확실히 두드려 패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남에서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마랑 두드려 패러 왔죠. 저를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추아이씨. 자 일단 좀만 일단 악수 한번 하고요. 벌써 져버렸고요. 뭐 어떤 상품을 타고 싶습니까? 언더아머 신발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수입분의 시청자를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다고.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가져갈 건데 굳이 또 뭐 오시는데 빈손으로 가실까봐 따뜻한 옷이라도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수입분 저기 보시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참가자 들어오실게요. 아 식상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1살 말빠기입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 예? 마랑을 실수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딱 실수할 때 제가 이깁니다. 제가 관짝이 들어갈 때 실수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저는 안 죽마가예요. 안 죽는다는 마인드거든요. 자 일단 이분은 종무 때 오셨죠? 네. 멀리뛰기 우승자 아니에요? 네 우승자 출신입니다. 아 약간 좀 운동신경이 좀 있어요. 저랑 88년도 동갑이죠? 맞죠. 어쩌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세 번째 참가자 빨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25살 김원기입니다. 오 이분은 성함까지 밝혔어요. 네. 그 이유는? 뭐 별 밝혀도 상관없어서. 아, 상관없어요. 예.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노정훈입니다. 청주? 예. 나랑 충남 사람인데 네. 영상 한번 할게요. 와 청주 사과가 유명하죠? 아니요. 청주 고추? 아니요. 유명한 거 별로 없죠 그쪽?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를 무조건 이긴다는 종목 하나 있대요. 그 종목이 뭐죠? 네 멀리 던지기. 멀리 던지기? 야구공 멀리 던지기. 야구공 멀리 던지기. 전 죄송하지만 여기서 던지면 지금 저 창문 깨질 기세거든요. 저는 저기 교회 보이세요? 저기 교회 깨질. 이분도 허운 갤러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장난이에요? 야구 얼마나 몇 년 하셨는데? 야구는 횟수로 8년 했습니다. 어 진짜 야구 아니 어디 포지션이 이거 야구 몸이 아닌데 이거? 아, 10kg 빠졌어요. 아 진짜요? 네. 10kg 빠졌어요? 네. 포지션이 뭐였어요? 투수였습니다. 투수였다고? 네. 야 이거 완전 적수를 만났구만.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구 갖고 오셨어요? 네. 아 오케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이 수입부 잘 입으시고요. 네. 일단 투수라고 하셔도 저도 미축구 아시죠? 저희는 공이 좀 커요. 네. 그런 조그만 공 갖고 놀지 않습니다. 남양주 진접에서 온 최대 입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진접에서 온 최대 입시생. 진접? 진접이요. 진접? 네. 아, 둘이 친구분이세요? 네. 자, 두 분 싸우세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죠? 네. 남녀공학이에요? 네, 남녀공학. 이쁜 여자 많아요? 아니요. 이쁜 여학생 많아요? 좀 있죠. 지금 나랑 좀 이따 인사도 하고 같은 학교죠? 아니요. 좀 남녀공학이에요? 네. 아 그쪽은 어때? 좀 모르겠어요.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자 일로 오세요 친구 일로 오시고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나요? 아 네네네 그쵸. 제가 인기가 좀 많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신발 원하세요? 네 신발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악말굽기.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컨디셔닝. 네 컨디셔닝 할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컨디셔닝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보고 시드를 맨 마지막에 드릴게요. 아니면 원하는 부분,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우선순 알겠죠? 근데 자 들어오세요. 그렇죠? 지금 이거 경제 우월해요. 나 지금 저 뒤에 야구선수 너무 지쳤고요. 하나 축구화 신고 오신 분이 더 유리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축구와. 다섯 분 다 하셨어요? 갔다. 자, 일단 1등! 2등이시죠? 자, 1등, 2등. 두 분이서,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3등. 3등! 말 중에 왕이라네. 첫 번째 경기, 손바닥 밀기. 하실 분 선 넘으시면 됩니다. 단! 한 사람당 3경기밖에 출전 못하세요.
무리하세요. 두 분, 세 분 나오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아, 아끼시겠다는 말씀이 기회를, 아, 네 분, 다섯 분. 아, 기회를, 뭐, 실수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수하기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2등 하신 시즌 몇 번째로 하시겠습니까? 다섯 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두 번째 누구야? 두 번째? 두 번째 누구야? 네. 아, 잠깐만. 네.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저 중간. 아, 세 번째. 세 번째. 이거 하러 온 게 아닌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남았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일단은 저는 공격 받으면 바로 일어나요. 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뭐야? 공기 반 힘 반이야? 힘 뺀다, 힘 뺀 스타일이에요? 오, 좋은데? 아, 좋아요. 야! 시작. 안녕하세요. 경기 손병미기 마랑의 대상. 두 번째 경기 그야말로 뭐다 꼬끼오. 닭싸움 들어가도 하겠습니다. 닭싸움 나오실 분 잠깐만요, 여기 보여주세요. 아니, 안 진다는 마인드가 있으셨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작. 아, 오케이. 또 1번. 3번. 없어요? 당 한번 밀어붙여서 끝내야 돼, 이번에. 그나마 확률 높은. 네, 다섯 분 확실합니까? 네. 안 나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드. 1번. 1번. 몇 번째?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건 세 번째에서 나 이기면 끝인데. 그래도? 오케이. 몇 번째? 네 번째? 자, 그 다음 시드 뭐예요? 세 번째! 두 번째요. 아, 첫 번째, 알겠습니다. 시작! 일단은 네.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손이 얼어가지고. 아, 저도 얼었는데. 와, 이게 안 된다. 김원기입니다. 김원기님. 아, 타가실 상품 뭐예요? 언더아머 신발 가져왔어요. 신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비대충이 또 두 번째. 아, 이 겨울 새끼 아니었으면. 네, 두 번째 승리자 우리 김원기씨 박수. 지금까지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이겼고요, 두 번째 경기는 김원기씨가. 제가 일단 하나 드린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아돼가지고. 세 번째 경기는 드로잉 멀리 던지기. 네, 이거 충분해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해. 한 손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한 손? 한 손? 아니, 이건 이걸로. 두 손으로 합시다. 한 손이면 이거 안, 저 못 찾아요. 네, 세 발쪽은 뒤로 갈 텐데 하실 분 없어요? 없어요? 자, 오케이. 최대 도전. 도전 출발. 아이고, 저거는 마치 나 엄마 나 그냥 마랑이 형 보러 왔어 에 수준 아닙니까? 최대 선수 아니십니까? 네? 이거 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아, 도전. 네. 아, 하나, 둘,
셋. 여기죠? 만약 다섯 발자국 하고 도전.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어, 이거 이 사람 좀 보소. 다섯 발자국. 와, 뭐야?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기회주의자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나 왜요? 아, 왜? 아, 왜? 아까는 똑같은데.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와, 이거를 저게 어떻게. 와,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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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 밟은 거 같은데? 아, 도. 어? 이거 반대 해보자. 불시야, 불시야, 불시야. 아니. 돈 주고 이렇게 되면 반칙 아닐까? 반칙. 아이고. 와. 와. 와, 이겼어, 이겼어. 인정, 인정, 인정. 경기 마랑 완승. 박수. 인정, 인정, 인정. 와. 이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운동의 꽃이죠. 올림픽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종목 달리기, 50m 달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없는 경기인 거 알아요. 그래서 다섯 발자국 뒤에 서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우승자 동갑생 말파기 박수! 자, 상품은 어떤 걸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저 신발로 하겠습니다. 운동 신발 자 1등! 아니 좀 달리기 좀 잘 하시네요. 제가 지금 하다 졸았거든요. 아, 좀 졸려가지고 요새. 재벌 세 발자? 재벌 세 발자?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 이제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재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세 발짝, 다섯 발짝 이게 붙었어요. 자, 머리띠기 한 발자국부터 할게요. 한 발자국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가볍게 된 것 같은데. 아우, 부러워. 한 250 뛰셨어요. 오, 뭐야? 오. 내가 이겼어. 아니, 아니, 어, 좀, 네, 좀 앞에 놓으세요, 놓으세요. 조금 앞인데? 좀 앞에. 조금 아니야? 네, 조금 더. 예, 그 정도. 아, 심판, 심판이 아령가 해야 돼. 그 정도인 것 같아. 난 여기. 아, 이거. 아, 이건 어떻게 저거 어떻게 뛰라고? 두 개 타시네. 아, 그럼 두 개 타야 되나? 할게요. 우와,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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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나도 이겼을 것 같은데, 나도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이겼을 것 같은데. 오! 아, 씨, 못 뛰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이거 뭐잖아! 15, 18, 21, 24, 뭐 270 이렇게 되었네. 우와! 먹으면 3m 뛰었는데, 지금. 와, 이겼다. 어, 뛰었어. 이겼어요. 이겼어. 야! 도움닫기 한 번 하고 뛰었는데? 따닥이? 진짜로 도움닫기 한 번 하고 뛰었는데? 근데 약간 따닥이, 약간 따닥이. 아, 다시 할게요. 약간 따닥이. 와! 스크래치. 자.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보다는 이제 저 팬과 교감한 시간이었는데 솔직히 기분 되게 나쁩니다. 제가 언더아머 신발 더 하나 더 가지려고 그랬는데 악착같이 으끗거리면서 이기시더라고요. 그래도 상을 타 가셔서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더 아파요. 이씨. 자, 첫 번째 우승자인 만큼 신발을 언더아머 신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예. 고맙습니다. 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발이 원래 없는데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더아머는 3대 한 250은 나와야 되는데
명예 신발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마치 명예 박사, 예. 명예 석사, 명예 뭐 트레이닝 코치처럼 명예 신발 수여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들어있어요. 자, 우승자 동갑 말빡이. 네, 박수. 네, 박수 쳐주세요. 자, 일단은 달리기 우승한 걸맞게 신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소감 말씀해주세요. 역시 사람 모두나 실수를 합니다. 다섯 발을 내준 건 실수죠. 그래서 제가 결국 따갑니다. 자, 신발 신고 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자, 나는 저 형님이 이길 줄 몰랐어요. 이분이 이길 줄 몰랐어요. 근데 와, 악착같이 생각해서 오신 것 같아요. 자, 머리띠기 우승자 우리 형님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다운 컴프레션 상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소감 말씀해주세요. 정말 마랑님을 뚝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지금요. 자, 마지막으로 우승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경기 중 가장 긴장감을 불어일으키지 않았나 싶죠. 자, 손바닥 순발력의 대가. 날씨 추운데 저희가 한 2시간 남짓 안 된 시간이었지만 고생들 다 하셨고, 네, 오늘 상품 타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배는 아프지만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으면 바로 물어보러 보시고, 개인적인 것들은 마이크가 꺼지면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와! 와! 아! 아이, 아우! 하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즐거우셨죠? 네. 고맙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 마랑과 말빡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 로바. 수고하셨습니다.